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은 우리나라 속담입니다. 원인 없이 우연한 결과란 결코 없습니다. 물론 심고 거두는 일이 인생사에 있어서는 자연 환경과 같이 꼭 부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자기 당대에 나타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먼 눈으로 볼 때 역사의 교훈을 통해 볼 때 개인이나 국가나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이 만주 사변을 일으켜 중국을 침략할 당시 세계 역사학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저명한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인비 박사가 참석해서 일본의 역사학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토인비 박사가 일본 역사학자에게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고 대동아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무슨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에 일본 역사학자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것은 온 아시아 사람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토인비 박사가 일본 역사학자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침략 행위는 폐망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일본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 반드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결국 일본은 토인비 박사의 말처럼 역사의 심판을 받아 패전국이 되었고 그들이 품었던 헛된 야망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개인이건 민족이건 국가건 그들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악을 심고 재앙을 거두는 것만 아닙니다. 선을 심으면 축복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폭풍우가 심하게 몰아치던 날 한 노부부가 작은 호텔에 들어와 방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호텔 방은 이미 만원이었습니다. 다른 호텔 방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부부는 난감한 표정으로 길거리에서 잠을 청할 수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때 그 호텔에서 근무하는 조지 볼트라는 종업원이 다가와서 이래가 날씨가 싸나운데 연세 드신 어른들을 마냥 스승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오늘 제 방에서 주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노부부는 한동안 망설였지만 종업원의 간격한 근유로 그의 방에서 모십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계산을 하면서 종업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미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지어주겠소. 종업원은 노부부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며 미소로 대답하고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그는 그 노부부로부터 뉴욕으로 오라는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종업원이 도착하자 노부부는 그를 길모퉁이의 웅장한 새 건물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지어주기로 약속했던 바로 그 호텔이요. 이 노인은 윌리엄 월드오프 아스토리였고 그 건물은 그 유명한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호텔이었습니다. 친절을 심은 결과 일개 종업원이었던 조지 볼트가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호텔의 지배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그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야곱의 삶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시작부터 잘못 심었습니다. 형에 대해서 잘못 심었습니다. 야곱은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장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하나님 리브가에게 말씀하기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여기에서 이미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서 기다려야 되는데, 초급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려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했습니다. 형의 권고한 계획을 타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형이 사냥하고 오는데 흙이증이 나서 배가 고파 있는데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형이 와서 팥죽 한 그릇 따오. 야곱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형이 장자 명분을 내게 팔면 팥죽 한 그릇 주겠다. 형이 말하기를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 명분까지 끝해서 뭘 하냐. 오냐? 장자 명분 내게 팔았다. 그러고 팥죽 한 그릇 얻어먹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망령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큰데 그 명분을 팔고 팥죽을 얻어먹겠습니까?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형의 권고한 기회를 타고 야곱은 형의 장자 명분을 빼앗는 야속하고 야비한 행동을 했습니다. 잘못 심었습니다. 결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없는 악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와 합작하여 장자의 축복을 도적했습니다. 야곱이 장자가 아닌데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둡고 이제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우니까 장자에게 반드시 복을 빌어주거든요.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많은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가 아니니까 그 복을 직접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삭이 에서를 불러가지고서 야 너가 장자냐느냐, 내가 이제 세상을 뜨기 전에 너에게 복을 한껏 빌어줄 테니까 나가서 사냥하여 내가 좋아하는 짐승을 잡아와서 요리를 해서 오너라. 내가 맛있게 먹고 마시고 너에게 한껏 복을 주겠다. 이 이야기를 같이 있던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에서보다도 야곱을 사랑했거든. 야곱을 불러서 야 너 아버지가 에서에게 복을 주겠다니 나는 에서가 복받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복받기를 원한다. 당장 짐승의 우리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오너라. 내가 요리하마. 그래서 야곱이 짐승을 잡아오니 에서의 부인된 리브가야 남편의 입맛을 너무 잘하지 않아요. 인류 요리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 둘째 아들 야곱에게 음식을 들려서 아버지에게 대접하고 복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들어갈 때 그 둘째 아들 목에다가 염소 틀을 감고 손에도 염소 틀을 발라서 마다달처럼 부슬부슬 틀이 나게 한 것입니다. 야곱이 들어가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해왔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마달말 에서연이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가만히 눈을 끔벅끔벅하더니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귀하다, 목소리는 꼭 둘째 놈 야곱 목소리 같은데 네가 과연 내 맏아들이냐, 가까이 오너라, 한번 보자. 가까이 와서 옷의 냄새를 맡으니까 어머니가 이미 형의 옷을 입혔으니까 형의 냄새가 나가. 어디 만져보자. 목을 만져보고 손을 만져보니 양털이 있어 부슬부슬하거든.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냄새는 형은 에서의 냄새고 털도 부슬부슬 났으니 에서로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로 29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느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잘못 심었습니다. 사기쳤습니다. 어머니와 합쳐서 사기를 쳤다고요.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장차 어떻게 거두려고 그는 현재 욕심을 따라 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심은 대로 야곱은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형이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해서 오니까 아버지가 벌떡이 나서 벌벌 떨면서 그러면 너 먼저 온 에서는 누구냐? 그가 내 축복을 다 가져왔다. 형이 그 말을 듣고 분도 막심하여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형의 분노를 산 동생은
형의 손길을 피해서 봤단 말하면 외삼촌집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것도 어머니가 외삼촌집으로 가라고 권면을 해서 그는 주렐랑을 쳤습니다. 외삼촌집에 가서 피신을 하고 있는 동안에 외삼촌의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둘째 딸 라헬을 야곱이 연애했습니다. 라헬은 굉장히 이쁘고 참한 처녀였습니다. 야곱이 너무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외삼촌 라헬을 내 아내로 주세요. 그러면 내가 7년 동안 공짜로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딴 라헬을 위하여 7년 노동을 했으나 첫날 밤을 지나고 보니 라헬이 아니고 좋아하지 않은 그 언니 레아였었습니다. 그때는 전등불도 없고 촛불도 없은지라 밤에 캄캄한데 신부가 들어오니 누군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 신부하고 첫날 밤을 지나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 말 하셨어요. 너 아버지 내가 하룻밤 지나고 그 이튿날 얼굴을 처음 봤다 그래요. 옛날에도 시집 오면 남편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부모들이 맺어준 대로 시집 와서 살다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겁니다. 운이 좋으면 미남도 만나고 미녀도 만나고 운이 나쁘면 호박도 만나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창세기 29장 25절에 보면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않았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미니까. 자기가 형 속인 것은 모르고 아버지 속인 것은 모르고 외삼촌이 자기를 속여서 7년 동안 공짜로 노동력을 사용하고 둘째 딸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준 데 대해서는 분도 막심하고 원통하게 느낀 것입니다. 그때 외삼촌이 말했습니다.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한다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외삼촌은 단단히 공짜로 외조카의 노동력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또 7년을 더 일해라. 그러면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동안 뼈가 어스러지게 일을 했습니다. 단단히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외삼촌은 야곱의 월급을 계속 속였습니다. 얼마 월급을 주겠다고 했다가 또 속이고 또 얼마 월급을 주겠다고 또 속였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로 42절에 보면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서 서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그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형하였으니 우리 아버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냈으리다.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빨가벗겼습니다. 완전히 사기당했었습니다. 야곱은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고통스럽고 괴로웠지만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을 결국 외삼촌 집에 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두게 된 것입니다. 베키 커튼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세 번째 남편을 도끼로 살해해서 집 앞 연못에 던져버렸습니다. 얼마 후 시체가 발견되어 수사관들에 의해 인양되었는데 인양 작업 중 그동안 행방불명으로 처리되었던 그녀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남편의 시체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한 사람은 큰 공업용 바늘에 심장이 찔려 죽었고 다른 사람은 독살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얼마 후 이 희대의 악녀는 재판을 받았는데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 재판 과정을 지켜보았던 메이슨 로크 원서
목사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법정에 선 그녀의 보석 같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장밋빛 뺨에 눈물을 흘리며 무죄를 호소하자 그 미묘한 아름다움에 법정 전체가 혼이 빠져버린 듯 했고 엄격한 판사도 마음이 풀어진 모습이었다. 판사나 배심은 모두 몸을 앞으로 내밀고 넋을 잃은 채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마음을 끄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감탄했다. 결국 판사와 배심원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그토록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끝난 후 베키 커튼은 보란듯이 배심원이었던 사람과 결혼해 사치 행각을 부렸다. 그러나 얼마 지나자 그녀의 자신의 친오빠가 그 여동생을 살해하고 말았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기 때문에 판사도 검사도 배심원도 혼이 빠져버렸습니다. 그의 눈물의 호소에 무죄를 선언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친오빠를 사용하셔서 그를 살해하고 말은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잘 심은 것을 보세요. 미국의 보스턴시의 시드로사라는 청년이 거상 바튼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워싱턴에 소매상을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2,000불만 돈을 빌려주십시오. 바튼은 담보물을 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드로사에게는 담보로 내놓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회사 규정상 확실히 담보물 없이는 돈을 빌려줄 수 없었지만 버튼은 그 청년에게 믿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에게 투자하는 마음으로 선뜻 무담보로 2,000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10년 후에 세계적인 대공황이 왔습니다. 바튼의 사업도 도산되어 빚을 갚지 않으면 도저히 재개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듣게 된 시드로사는 바튼을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부채를 지셨습니까? 7만 5천 달러요. 이번엔 제가 그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선생님께서 빌려주신 돈으로 저는 사업을 잘 꾸려나가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때 그 돈은 벌써 다 갚았는데 뭘 또 준다는 것입니까? 내가 빌려준 2,000불 다 당신이 갚지 않았어. 이 말에 시드로사는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빌려주신 돈은 모두 갚아드렸지만 도와주셨던 그 은혜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돕는 것이 저의 의무입니다 하며 그액을 도와주었습니다. 덕분에 바튼은 재기할 수 있었고 이 두 사람은 모두 사업에 크게 성공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청년에게 베풀었던 도움이 자신이 어려울 때 더 큰 도움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악을 심으면 재앙으로 거두고 선을 심으면 축복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에게 잘못한 그 행위가 20년 후에 거둘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가 처자를 거느리고 자기의 짐승떼를 거느리고 고향 산천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에는 형이 버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자를 형에게 보냈습니다. 아우가 20년간 외삼촌 집에 있다가 돌아오니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그 사자가 얼굴이 백지장같이 되어 혼비백산해서 돌아왔습니다. 그 말을 하자 말자 당신의 형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무장하고 출동을 했습니다. 형은 20년 동안 이를 갈았습니다. 이놈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너에게 복수하겠다. 그래서 동생이 온다는 말을 듣고 400명의 장정을 무장시켜서 왔습니다. 동생 한 사람 처치하는데 여러분 400명의 무장한 청년을 데리고 오다니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야곱은 창자가 녹는 것 같았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로 12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대로 나누고 가로대 에스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때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대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형의 마음을 어찌하든지 유하게 하려고 형에게 선물을 보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로 21절에 야곱이 거기서 격려하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태가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 암소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상거가 뜨게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가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구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낸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예물을 보내고 난 다음에도 마음의 불안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형이 예물은 예물대로 받고 단칼에 자기의 가족을 칠지 누가 합니까? 불안하고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결정하기를 에라 빈손 들고 왔으니 빈손 들고 인생을 또 출발해야지 다 빼앗기면 그 다음 처자를 내 앞서 세워놓자 정말 나를 죽일 생각이 있으면 내 처자를 칠 것이 아닌가 처자를 치면 나는 도망을 치겠다 그래서 처자를 형의 분노의 표정물로 보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뽕 나루터를 건너겠습니다 강을 건너서 처자는 강 저쪽편에다 보내놓고 자기는 요쪽편에 앉아 꼬로 앉아가지고 기다립니다. 형이 와서 처자를 치면 그때는 나는 36개를 놓는다 까짓것. 장가는 또 가면 되는 것이고 자식은 또 낳으면 되는 것이니까 내 목숨 살고 볼 것이지 처자가 이 위기에 무슨 중요한 것이냐 정말로 야곱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은 내 길이냐 내 길이냐 퇴하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밤이 왔는데 밤에 갑자기 장정한 사람이 달라들어서 야곱의 허리춤을 잡고 실험을 했습니다 재미있으라고 실험한 거 아닙니다 붙잡고 야 이놈아 너 처자에게로 들어가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고 살아라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책임져라 20년 전에 내가 형에게 사기친 것 이제 거두어야 되는데 왜 회피하려고 하느냐 책임져라 건너가라 야곱은 안 건너갈랍니다 나 감당 못해요 나 살아야 되겠어요 내 짐승 다 잃어버리고 내 처자식들 다 죽더라도 나만 살아야 됩니다 야곱은 책임 회피 그러나 하나님은 책임 걸머져라 네가 목을 내놓고 잘못이면 거두어라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날이 새도록 실험을 하는데 나중에 그분이 야곱의 환두뿔을 치니까 다리가 우적적하고 절름발이가 됐어요 그러니 이제 절단 났습니다 절름발이가 돼서 어떻게 달아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자꾸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놓지 않겠나이다. 야곱은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사실 맞았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 요사의 육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인 것입니다. 그러자 그분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쉽게 말하면 교활한 사람, 사기꾼이란 것입니다. 너는 교활하고 사기쳤지. 그러나 네가 이제 내게 항복하고 깨어졌으니 내 이름을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에만 항복한 사람 하나님과 실험에서 이긴 사람 하나님과 실험에서 지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는 완전히 깨어져서 옛날 야곱의 교활하고 사기친 인생, 무책임한 인생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일어나 얍복강을 아침에 건너갑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얍복강을 건널 때 태양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태양이 떠올랐을 뿐 아니라 그 인생에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야곱으로 인생을 사는 이상 교활하고 사기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이상은 끝까지 캄캄한 밤이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깨어져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종이 되면은 그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 하나님의 왕자가 되고 그 인생에 태양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절뚝절뚝하면서 온몸에 상처를 입었으나 얍복나루터를 건너서 처자가 있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굉장히 감동을 느낍니다. 그는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제와 실험하고 깨어져서 변화되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 대다수의 시험과 환란은 우리가 과거에 잘못 심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과거에 잘못 심은 것이 폭풍화되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책임을 안 지겠다고 회피하고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심은 것을 우리가 거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 힘으로 거두지 말고 교활하고 사기치고 인본주의적인 너 힘으로 거두지 말고 깨어져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너를 거두게 만들어주시겠다.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어서 거두게 해주시겠다. 오늘날 역사적으로 보면 제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는 독일과 일본입니다. 두 나라가 다 패전했는데 여러분 독일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 나라입니다. 그들은 교활하고 사기치고 온 유럽을 다 먹으려고 했으나 패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깨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변화되었습니다. 독일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온 천하에 공포하고 모든 교과서에 자기들이 2차 대전 때 잘못하고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것을 공개로 기록하게 하고 그들은 보상을 했고 또 지금도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탁 털어놓고 온 세계 앞에 우린 죄인입니다. 우린 회개합니다. 우린 보상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끝까지 야곱으로 남아있고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미화합니다. 우리가 전쟁한 것은 아시아를 잘 살리기 위해서 했다. 한국을 점령한 것은 한국을 발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한국에 좋은 일을 했다. 그들의 침략적인 만행을 변명을 합니다. 독일처럼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잘했다. 잘못 심은 것 무엇이 있느냐? 잘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신대 여자들을 동원하지 않았다. 그건 없는 일이다. 우리는 징용이나 징병하지 않았다. 없는 일이다. 교과서에 쓰지 마라. 보상할 수 없다. 완전히 야곱입니다. 이기주의적이고 교활하고 사귀고 자기 중심지인 거죠. 그러므로 일본은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그러한 개인이나 그러한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끝까지 씨름합니다. 언제까지? 환두뼈가 부러질 때까지 씨름하는 것입니다. 독일은 이미 씨름 끝났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버렸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일과 같이 계시고 화해해서 축복하십니다. 일본은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할 것입니다. 그들은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가 야곱에서 깨어져서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실험하십니다. 끝까지 깨어지고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환두뼈를 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절대로 하나님을 희롱하거나 농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일본도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보상을 거부하지 말고 그 책임을 만천하에 교과서에 다 공개하고 그리고 보상을 하면은 하나님이 일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똑같은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의 국가가 독일은 저렇게도 회개하고 변화받아 야곱이 이스라엘로 됐는데 왜 일본은 끝까지 야곱으로 남아있고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교활하고 이기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지 감탄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내어놓지 않습니다.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깨뜨리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매를 더 맞고 또 맞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환두뼈가 으그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빨리 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심은 것을 거두면 쉽게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형은 400인의 청년들을 무장시켜서 시시각각으로 다가옵니다. 도망치려던 야곱은 이제는 깨어지고 변화되어 하나님과 함께 형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4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20년 동안 원한이 눈녹듯이 녹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온 형이 오히려 뛰어와서 동생의 몸을 안고 목을 맞추고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이러한 감격과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과 북한이 통일되는 것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고 용서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야곱으로 남아있어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깨어져서 이스라엘이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일해주시고 하나님이 짐을 짊어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회개하고 항복한 씨앗은 좋은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독일의 나치스가 유대인을 닥치는 대로 학살할 때였습니다. 한 조종사가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고치고 있는데 웬 청년이 황급히 비행기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부탁이니 어서 비행기를 띄워서 나를 독일 국경 밖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애원했습니다. 청년은 유대인으로 비밀경찰에게 쫓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종사는 청년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얼른 비행기를 띄워 그를 국경 밖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2차 대전이 터졌습니다. 이 조종사는 영국으로 건너가 연합군으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탄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군에서는 부랴부랴 외과 일을 수소문해서 이 조종사를 수술했습니다. 2주일 후 의식이 깨어난 조용찬은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자신을 수술했던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의사는 바로 자신이 살려주었던 유대인 청년이었습니다. 한 청년을 불쌍히 여겨 살려주었던 것이 후일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인 것입니다. 야곱이 깨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과거에 심은 것을 책임지고 거두려고 나갈 때 하나님은 같이 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깨어져서 지렁이가 되어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께 내맡겠습니다. 형이 죽이면 죽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고 거두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갈 때 하나님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로 16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귀갓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야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야곱이 깨어져서 이스라엘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같이 했었어. 그들의 기도와 간구가 이간 날카로운 타작 기계처럼 만들어서 태산도 바삭, 작은 산도 바삭 다 바람에 날려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자기가 심은 것을 자기가 모르겠다고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항상 선을 심고 복을 거두십시오. 악을 심고 재앙을 거두지 마십시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심은 것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활하고 사기꾼적 심정으로 인본주의로 피해보려고 하지만은 그러면 하나님과 실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환두뼈가 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심은 것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하고 두 손 들고 나와서 의지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여러분은 심은 것을 다 쉽고 편안하게 거두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했습니다. 선을 심어서 복을 얻는 사람이 있고 악을 심어서 재난을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람을 심고 폭풍우를 거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랑으로 심고 의로 심고 은혜로 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심은 것을 책임 회피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심은 것을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겸손하게 거두는 이스라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야곱같이 교활하고 사기치고 인본주의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우리 동양에서 일본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잘못 심어놓고 그것을 변명하고 잘 심었다고 주장하고 고집하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아 환두뼈가 부러지지 않게 만들어주시옵시고 일본이 독일처럼 깨어지고 회개하여 잘못을 전세계에 고백하고 그리고 보상하는 이스라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